감옥과 초대 드리는 거고, 그리고 ET21은 영어 공부방, KET21은 이제 조사 공부방이고, 이건 영어 공부방입니다. 명함 아직 안 만드셨지? 네. 이 명함은, 이제 학부모 3월 2일 날 이걸 저는 이렇게 종이로 출력을 해서 두 장을 해가지고, 한 장은 니네 지갑에 놓고, 한 장은 엄마 갖다 드려. 그랬더니 학부모 청이 끝나고, 어머니 끝나고 가시면서 첫날 담임이 명함 받으니까 학부모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마도 아, 이 담임은 학부모와 소통을 원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해서 사실은 3월 2일 날 애들도 떨고 있고 학부모도 떨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담임이 어떤 분이니까 명함을 받고 우리가 그런 느낌이 드셨네요.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명함 만들었는데 그렇게 첫 해 이렇게까지 만드실 건 없고 그냥 명함 파일이 있어요. 카페에 내려받아가지고 찾아봤고 그것도 만들 그런 아주 괜찮죠. 명함 부끄러워 마시고 만드시고 첫 해는 애들한테 신규라는 걸 말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첫 해는 신규면 딱 평생 한 번뿐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커밍아웃 하세요. 그리고 학부모총회 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첫 해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생활 경험도 없고 하니까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요즘은 택시 딱 타면 이렇게 써 있어. 그 기사와 손님이 가고자 하는 경로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것처럼 학부모님께 생각이 다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또 사회 경험이 임용고시 준비에만 뭐 하다가 정말 경험이 없습니다. 언니처럼 이렇게 도와주시면 언니처럼 이모처럼 해주시면 좋겠다. 그게 훨씬 더 얻는 게 더 많아요. 괜히 별로 경험도 없는데 했다가 뭐 아니 뭐 네가 세상을 얼마 사람이 그렇게 되면 정말 관계가 틀어져요. 명함하고 담임 소개서도 필요해요. 담임 소개서는 담임 소개서 여기 이것도 다 여기 돌봄 친구 카페 KTC 담임 소개서 여기에 뭐 7종 세트 있는데 그냥 내려서 그냥 7종 세트 오래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것이 학부모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요. 애들이 낯선 행동하고 이해 안 되는 애들이 있으면 그 원인이 상당수가 엄마 학부모님이죠. 학부모님과 소통하고 학부모님들께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냥 연락 안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학생도 가르치지만 학부모님들과도 계속 여기 학부모 통신이 있어요. 이것도 내려받아서 그냥 이런 거에 신경 많이 쓰지 말아요. 막 찾아봤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요게는 제 거예요. 요거는 올해부터 10년 전이에요. 2008년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집안 이야기도 이렇게 전화번호도 옛날 거 올해 49살이고 이런 거다 그냥 좀 솔직한 얘기 좀 어디에서 태어났고 네. 이거 요런 얘기 저의 부모님은 평생 장사를 하시다 그때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5학년도 부도랑에 제 사촌님 사월 이 얘기를 왜 썼을까요? 이건 내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IMF 이후에 우리나라 그 사회 전반적인 생존 자리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뜻이. 그렇게 보면 가정편이 어렵다고 하면 부부간의 다툼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별거나 이혼도 많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것도 정확히 의도를 가지고 있다. 지금 한 부모 가정이 많아. 근데 이거를 부모님들이 때로 담임에게 그 이해를 넓혀주기 위해서 그런 정보를 정확히 주시는 게 필요한데 그런 걸 자꾸 감추시려고. 그래서 이것도 의도적으로. 애들 가르쳐야 되는데 엄마들도 가르쳐야 돼. 이게 학부모 교육이라고 보시면 돼. 그 3월 일정 안내해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언제 뵙겠습니다. 학부모 총회 때 뵙겠습니다. 학부모 총회가 20일인가 21일인데 그거는 이제 학교 운영위원을 졸업한 학교 운영위원을 반드시 3월에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겸사해서 학부모 총회가 그때 이루어지고 수업 공개도 그날 이루어지고 그런데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그래도 아무래도 좀 시간 여유가 있잖아요. 그때 준비를 미리 해놓으시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해놓으시는 거죠. 그럼 학부모 총회 때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건 제가 또 다음에 뭐 단톡방 저 재밌는 게 저기 찍고 그때 보여드릴 때가 반별 단톡방이 다 있어. 그래서 그 교실 안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단톡방에서도 그냥 오늘 배울 거 아침에 굿모닝 톡 아침 배울 거 종례 때 집에 그럼 여기 페이스북으로 점심에 그 학교에서 이 페이스북으로 수업 찍고 막 이러잖아요. 애들 점심 시간 지나면 그 앉아가지고 오늘 수업 중에 잘된 작품 주소를 애들한테 다 보여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별이 지금 없어지는 거죠. 단톡방이 공부방입니다. 무료 공부. 그리고 저것도 해요. 학습부진 학습부진한 학생들을 몇십 시간을 해줘야 돼요. 근데 사실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이렇게 교실 안에 모으는 게 참 힘들어요. 담임 맡고 이러시면 힘든데 저는 이제 그냥 비단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애들 모아놓고 3초 복합 중학이라는 앱이 있어요. 그럼 애들 여기 오라 그래서 3초 복합 중학 앱 풀고 문제 하나 풀고 가. 그러면 또 아침에 안 올라 그러잖아. 대신에 먹을 걸 준비해줘. 이제 핫초코 꿀팁을 다 드리는 거야 제가. 이게 이마트에 가면 노브랜드 핫초코가 있어요. 그 지금 교과실이 선생님 교과교실이 올해 많이 생겼어. 그러니까 3월에 아마 신청을 받을 거야. 그때 재빨리 가서 동부장님한테 나 기획한다 할 때 그러면 제가 보니까 요 선생님 교실이 3층이죠. 2층. 네, 2층. 그러니까 여기 3층이나 4층이 교과교실이 있으면 거기를 찜해. 내가 여기 있으니까 교과교실 학년 구성하는 거 제가 다 밀어드릴게. 그러니까 찜해. 그 편해. 수업 왔다리 갔다리. 이게 노브랜드 핫초코입니다. 이제 150원 꼴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애들 아침에 와서 뭐 빵 애들이 저희 집 애들은 카스테라 종류 빵을 잘 안 먹어요. 집에서 그냥 마음껏 써먹어. 그러니까 그런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음식 갖다가 아침에 먹이고 애들도 이제 학습 부진 학생들이 대체 이제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수급 가정이라서 가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아침에 못 먹고 와. 그렇게 해서 커피 포트도 저 두 개 있으니까 하나 드릴게. 이따가 아침에 애들 와서 먹이고 드시면 돼요. 페이스북은 뭐 안 하시던 걸 막 갑자기 하기 어려우실 거고. 이 수업을, 수업이든지 학교 운영이든지 이 중요한 사실 하나가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몇 위예요?
지금까지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1위라는 건 우리나라가 가장 우울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신교사님들을 이렇게 멘토링을 지를 쓰고 하냐면 애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벌한 자는 못 버티더라니까. 내가 이러려고 교사가 되는 하는 그 자괴감이 빠져버리는 거야. 애들 다 선행동을 끊임없이 하니까. 그 시대의 우울이 그대로 교실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 그런데 그러면 이 우울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한때 우리 사회가 요즘 애들은 ADHD라고 불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네들은 그게 아니고 인게이징, 나를 당신의 수업에 혹은 당신의 학급에 나를 참여시켜달라. 그러지 않은 분들이지. 그래서 수업 운영이나 학급 운영에서 둘 다 제일 중요한 게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들면 안 돼. 애들은 수동태고 정말 휴대폰에도 검색 다 되기 때문에 뭘 가르치고 배우려고 하는 면은 짜증나야 돼. 뭐 즐거운 체험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수업에서 뭘 내가 수동태를 가르쳐주고 내가 가정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애들이 가정법을 체험하게 하고 몸으로 느끼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게 이제 왜냐면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교사를 통하지 않고는 배울 방법이 없었잖아. 교사가 절대 권력, 지식에 관한 절대 권력을 가지니 지금은 지식에 관해서는 교사는 아무런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아. 그럼 교사는 어떤 권력을 갖고 있냐? 지식을 가공해서 전달할 수 있는 즐거운 디자이너가 되야 되는 거야. 그게 참 힘드실 거예요. 처음에 왜냐면 배운 대로 가르치고자 하는 경향이 있거든. 근데 애들은 그렇게 하면 화가 난다. 디지털 세대. 그러니까 체험하라. 어떤 식으로 체험하냐? 이게 제 학습지인데. 이렇게 학습지가 왼쪽에 이제 타이포가 있고 뒷면에는 이렇게 퍼즐을 갖다 넣어줘. 다 만들어놨어. 선생님은 만드실 필요 없어. 양면으로 해출력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해도 좋고 이걸 해도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느 쪽을 할까요? 맞아. 이걸 공부 잘하는 애들은 확인하고 싶어. 내가 정확히 이거는 확인하고 싶어 하는 때 이걸 아는 애들은 이걸 뭐라. 근데 이게 지금 16개인데 함정이 중학교 1학년이라서 지금 1학년 수업하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제일 중요한 게 알파벳 모르는 애들을 빨리 걸러내야 돼. 응. 알파벳을 다 모르는 애들이 한 20%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에서 그 아이들을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선배를 빨리 해서 그걸 이제 유 선생님한테 수준별 그 걔네들 그 수업을 넘겨주셔야 애들이 디딤돌에서 올 수 있어요. 유 선생님이 그럼 수준별 지원하시는 영희정 강사. 아, 유리아 선생님이요? 네. 지금 걔네들은 이걸 네 번씩이고 다섯 번씩 쓰잖아요. 뒤집으면 몰라요. 내가 엄청 그때 한 네 번이나 썼으면 알아야 되잖아. 아 근데 모르는 거야. 또 더는 몰라. 이걸 또 단어를 또 이 스크래치 페이퍼라는 게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만 노는 장난감이거든.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게 스크래치 이 단어를 스크래치 페이퍼에다 이렇게 해봐라. 더 열심히 하는 걸 썼다가 쓴 게 아니야. 끊임없이 나왔어. 그래서 자꾸 반복을 해야 돼. 학습지를 보시고 뭐 지난번에 나온 건데 또 계속 어려운 단어는 반복을 해줘. 근데 이제 탈포 학습지의 장점은 애들이 영어 단어를 편안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초등학교 3, 4, 5, 6학년에도 단어 모르는 게 수북이 쌓여있어요. 몇백 개가. 그러니까 이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이게 들어오고 이게 우리들은 대학생들은 고등학생 이상은 이제 청각 학습자가 많아. 근데 중학교 단계 중일 단계는 신체 학습자가 많아. 그거보다 더한 애들은 촉각 학습자, 영아기 학습자. 이거 진짜 촉각 학습자거든요. 펜을 주면 얘네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처음 봤다니까. 학습이 겸손된 아이들 중에 촉각 얘네들이 이걸 통해서 작년에 고루고루 네 개의 촉각, 신체, 시각, 청각을 고루고루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 25%, 25%, 25%, 25% 정도 균형 잡힌 수업을 해야 애들이 이거는 제 인생을 바꿔준 이게 저기 여기다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첫 시간 수업 오리엔테이션 할 때 수행평가를 교과서를 다 나눠줄 거예요. 한쪽씩 한두 쪽씩 1번은 뭐 10쪽 2번은 11쪽 그 너희들이 거기서 무엇을 해도 좋다. 만화를 잘 그리면 만화를 표현하고 어떤 애는 또 이런 숙제도 했다. 이건 레터링이니까. 캘리그라피라. 근데 이걸 내가 제안한 게 아니야. 그냥 무엇이든 니네 잘하는 걸로 해달라고 했더니 얘는 평소에 이런 거 장난했던 거야. 근데 이게 사실은 디자인 계열에서 레터링이라고 해서 한 학기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그 스스로 길을 걸어 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다양하게 해라. 얘가 600명 중에 597등이었어.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만화 잘 그려서 단어를 표현해 와라고 했던 거야 제가. 근데 얘가 이게 원본이에요. 여기 그 밑줄 파이트를 지웠죠. 파이트를 지우고 풀어봐라 그랬더니 우리나라 대박이란 거야 수업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저 PLLT에서 PLLT 아시죠? 네. 그 책에 브라운식으로 PLLT 129쪽에 한국 학생들은 유별나게 시각학 그러니까 그 매 시간 단어 16개를 타이포를 수업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야 애들이 그 디딤돌리에서 공문으로 들어가지. 이거는 제가 첫날 애들에게 나눠줄 그림 사전하고 이 추천서를 나눠줄 거예요. 여기 추천서인데 저 이거 실제로 미대를 간 아이, 미대 간 아이가 저한테 추천서 써달라고. 얼마든지 써준다 아이가. 왜냐? 얘가 수행평가를 그때 이렇게 했거든요. 유명한 그 누구야?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네, 이게 교과서에 있는 조그만 그림을 이렇게 미대 가려면 이거 해야 되잖아. 그리고 이 학기 기말에는 아예 이 집안일 하는 워킹 데드 육아 데드가 단어의 핵심인데 교과서에 없는 그림을 스스로 창작해요. 이 정도면 단원의 핵심을 한 방에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건 이거 굉장한 창의력이에요. 따라서 어떤 학생의 창의력, 미술에 대한 열이 성실성으로 훌륭한 미술학도가 되리라는 것도 추천합니다. 추천사 딱 한 줄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추천서는 누가 쓰는 거예요? 선생님이 써요? 누가 써요?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체육학과가 돼서 체육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몸으로 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하시면 선생님은 추천서를 누구든지 다 써준다. 꽃이 오 애들이 심지어 뭐 종이였다면 만화 그리는 거야. 만화 그리는 학생은 만화를 해라. 그리고
타이거 문의를 아까 여러분들 오늘 촉각 학습 미니고 요거는 1학년 단계에서는 자유학 기재 수업에서 이런 걸 많이 해주셔야 돼요. 교과서인데 교과서에 미니고 만든 게도 있어요. 그다음에 요는 탱거루 매트 플라워 이렇게 조금 만들기 좋아하는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은 니네가 탱거루 단어에서 탱거루 단어가 나오면 네가 그냥 써놔야 돼. 네가 여기 접어 콩기 탱거루를 그러면 매트 애들은 이런 걸 접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빽빽이 깜비를 다섯 번 쓰고 얘네들은 빽빽이 다섯 번 쓰라면 팔 아파 힘들어 이런 거. 얘는 이거 뭔지 모르시죠? 이게 이 교실에 있던 애 하나야 교실 들어오자마자 여학생인데 요즘 애들은 졸지 않는 거 아시죠? 자잖아. 그치? 얘는 들어오자마자 종이 서가지고 종을 쳤는데 안 깨워서 가지라 못 일어나 얘가. 아니 밤에 뭘 했길래 이렇게 힘들어. 얘가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 블럭 게임 이렇게 쌓는 게임 거기에 BJ래. BJ가 뭔지 아시나요? 그렇지 그런 거 블러드 테스트 잡지가 그런 거 알아요. 코노는 뭔지 아세요? 코노? 됐어 그리고 됐어. 디판은 뭔지 디판 디스코 오! 저 많이 아시네요. 제가 궁금한 건 아닌데 천호동대 우리 학교 천호동 디스코 팡팡에 잘해가는데 전 그래서 체험학습을 갔어요. 애를 앞세우고 갔지. 고고장보다 더 재밌더만. 아 미쳤어 쟤. 마인크래프트를 얘는 마인크래프트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얘는 잠자고 있지만 무기력한 게 아니야. 밤새 게임하고 생중계하고 오니까 이분은 야간 게임학교를 다니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럼 교사 역할은 뭐냐면 아까 우울감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소속감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제가 바로 머리 돌린 거죠. 야 그러면 바로 혹시 영어 단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냐. 블로그로 그랬더니 사이에 앵그리 버드가 표현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 수업에 졸지 않는 거죠. 왜 졸지 않느냐.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니까. 얘는 자고 있을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비아냥될 수 있거든. 애가 하루 잠만 자냐? 너 집에서 뭐 하러 왔냐? 이런 얘기인데. 많이 달렸어? 그럼 자. 그러니까 오히려 안 자.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저 사람이 나를 친구들 사이에서 포기해 준 거야. 니네 애들은, 와, 애들은 이거 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머리가 좋아야 되나? 집에서 해보라고. 집에서 나한테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면 애들한테 공지하고 수업시간에 그것도 뭐. 그런 애들은 아 이거 만들 줄 아는 게임을 하는 애들은 호감이 달라요. 오히려 타이포보다 애들은 마인크래프트 하는 애들은 이거에 더 호감을 가졌다. 그렇죠. 누구나 그래도 그러니까 수업을 끌고 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관찰하다가 딱 난 그 평생이란 말이죠. 페이스북 라이브 지금 하고 있지만 페이스북 라이브도 제가 제 아이디어가 아니거든. 그냥 애들이 라이브 중입니다. 그럼 가보면 노래방에서 라이브 하고 있어. 아 이것도 어떻게 봐야 페이스북 라이브를 즐긴다는 거. 아니 즐기는 거로 해야지. 그래서 바로 편승한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 났어. 이것도 대박.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무기력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이겁니다. 수행평가를 그럼 이렇게 그림 잘 그리는 애들은 그림으로 하고 몸이 발달한 애들은 몸으로 표현하라고 했던 거예요. 이거는 체대를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얘가 자기가 맡은 구역에 엑서사이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엑서사이즈를 영상으로 찍은 거예요. 이게 휴대폰 초기여가지고 5초면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서버도 감당이 안 되고 하니까. 근데 무려 세종대 지하철 잘 안 보이실 때 그 아줌마 제가 저 친구 별치를 다 했는데 이게 얘가 수업 시간에 잘 집중 못하던 애인데 근데 저는 애들 진로 상담을 어떻게 하냐면 학교가 바빠요. 선생님 몸도 바쁘나 봐요. 그래서 주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진로 상담을 정치 채팅을 해요. 내가 이제 애들 생활기록 때도 진로에 관해서 기록을 해줘야 되거든요. 담임 기록. 그건 교생이요. 아, 이제 1학년은 교생 안 온다고 했지. 그거를 어차피 또 생활기록을 적기도 해야 되니까 상담을 해주는데, 녀석이 수업시간에 멍때리기 잘하는데, 운동을 좋아한다, 이거야. 그래서, 야, 그럼 너 선배 소개해줄까? 그, 체대간 선배가 있어요. 체대간. 체대간을 애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그 선배가 5천원 낸다는데 무슨 5분짜리 했어? 그랬더니 아이 그 멘토 형이요 체대 입시에서 잇몸 일으키가 1분에 70개 해야 돼. 봐라 70개. 이게 가능해 70개야? 팔로 해도 안 되겠다. 팔로 해도 아프 죽겠다. 근데 형이 70개 정도 하려면 하루에 300개씩 연습을 해야 돼. 천천히. 그래야 이 복근이 감당한 70개를 감당을 해낸다. 그 형이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좀 도전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멘토를 소개해드려서 고맙습니다. 이 대박이 났죠. 그리고 얘 태도가 달라져. 정교생한테 내가 배운 가르치는 애들 2학년에 다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어. 청년의 스타가 된 거지. 여자애들은 쟤 백복근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그래서 스타가 돼서 이제 사회체육학과 갔어. 행복하게 사회체육 지도사가 돼서 멋지게 살 거야. 그러면 저 수행평가는 어떤 수행평가? 아, 프로젝트 수행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5점씩 줬는데 이거는 5점보다 더 큰 게 세부능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 생활기록 500점. 500자가 절대 권력이야. 그럼 500자는 어떻게 쳐? 세부 못해. 수업 태도가 바르고 뭐하고 좀 주저리 써봐야 아무리 많이 써도 100자야.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얘네들 그때 끝나면 별 써봤던 거지. 교과서에서 엑서사이즈 운동이라는 단어를 지하철역에서 친구에게 촬영을 해서 300개 하는 장면을 촬영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동료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뭐 도다중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썼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500자를 채워주는 게 이 프로젝트 수행의 목표죠. 네. 그러니까 안 하면 말고야. 500장은 네 몫이라는 거죠. 그게 제일 걸려요. 조사. 학생들한테 그게 동기부여가 많이 되나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를 많이 신경 쓰세요? 되죠.
중1 1학년 애들도 1학년 애들은 더군다나 그런데 1학년 애들은 가장 애들이 귀를 쫑긋 세운 게 선생님 이거 수행평가예요. 그 말은 초등에서 그러니까 수행평가라는 말을 그 문화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셔야 돼요. 왜냐면 애들은 생활 그 초 선생님 이게 수행평가예요 라는 이 말은 선생님 이거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어요 이 말이에요. 제일 애들이 수행평가라는 말을 어렵게 받아요. 자, 생활기록부를 실제로 작년에 제가 입력한 걸 보여드리죠. 이 1500바이트 강민지 민지의 생활기록을 한번 영어 교사가 개설한 SNS 영어 공부방에 참여하여 교사가 제시한 관계되면서 외협학교 수급으로 제출한 단톡방에서 이거 한 거예요. 단톡방에서 내가 관계되면서 할 때 관계되면서 그 원래 영어는 웹에 엄청난 재미난 건 아니라 인터랙티브한 퀴즈들이 많잖아요. 관계되면서 배웠을 때 주말에 단톡방으로 풀어서 나한테 화면 캡처해서 보내주면 생활기록도 기록이 된다고 약속해요. 그만큼 쳤죠. 그 다음에 얘가 이런 숙제를 말했죠. 관계대명사성을 사람 일자 사람 아니다. 이 친구는 성적이 아주 높은 친구예요. 전교 10등 이내예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생활주의. 내가 하는 대로 적어주니까. 두 문장 속에 같은 명사 있어 증명사가 사이로와 연결. 이건 제가 작사를 한 거예요. 액션까지도. 작년에 제가 만든 노가바 중에 노가바 문법 영역별로 다 있어요. 신체 학습자들은 이거 없으면 수업을 너무 힘들어요. 내가 무슨 뭐 시간이 많이 남아서 만든 게 아니라 신체 학습자들이 그냥 듣고만 읽고 있으면 애들이 분노를 하고 수업을 방해하게 돼요. 본인도 어쩔 수가 없이. 그래서 얘네들에게 몸짓을 할 기회를 줘야 되겠다. 저는 이게 그래서 뮤지피케이션, 음악화. 근데 가로 열고 지랄리피케이션. 지랄의 기회를 줘라. 근데 내가 이렇게 멋지게 숙제를 했어요. 그 생활이 왜 문법의 핵심으로 교사가 작성한 패러디송을 무려 실로폰 들어갔지, 펜비트도 반주 들어갔지, 하모니카를 연주하고 손동작에 녹음하고 자막을 입혔어. 자막까지 입혔죠. 4세트가. 그럼 맨 마지막 공유해. 과제를 인터넷에 공유하여 동료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고취를 기여하겠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보여주는 거죠. 얘네들은 노래방 가서 보고 공부가 또 엄마는 뻘치죠. 근데 노래방 갔다가 야 우리 관계되면서 선생님 불러서 선생님한테 보내드릴까? 그래가지고 걔들이 노래방 시험을 보는 감독하러 교실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와! 송 선생님 왔다! 얘들아 다 같이 관계대명사 썸 준비! 애들이 다 같이 도망을 작성해 같은 명사 이걸 아 감동 근데
강제대명사가 애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후 위치를 쓰는 거 서술형이 나오는데 90%가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설명하면 애들이 참여를 해요. 강제대명사 우리말에 없는 장치이기 때문에 애들이 중학교 2학년에서 쥐가 나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또 싫지 않죠. 이건 제가 수동태 참가라고 그래가지고 또 오바바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이게 애들이 페이스북에다 이걸 올리면 조회수가 1600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인 거 같죠. 전교생이 기껏해 600명 정도인데 애들이 1600명에 갔다는 얘기는 반복해서 봤어요. 이게 페이스북은 불편한 게 이게 자꾸 흘러서 넘어가 버리잖아요. 요즘은 검색 기능이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좀 낯설어요. 이게 좀 좋지. 다른 동태 대학자 수동태 주 이게 3학년 애들 가면을 썼잖아요. 이게 이제 이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니까 얼굴이 맨 얼굴로 나가니까 부담스럽다 이거야.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달래. 저 천호동에 가면 왕구 골목이 도매상 골목이 있어요. 현대백화점 건너 천호대교 쪽 오른쪽 골목에 들어가면 30% 할인이죠. 거기가 해가지고 이렇게 다 써놔요. 애들이. 근데 쟤는 등치가 워낙 커서 애들이 다 금방 알아봤어. 넌 조회수가. 1060. 날로 먹는 선생 되기에요. 그렇게. 제가 노래를, 영어 단톡방에 제가 노래를 올려놓으면 노래를 불러주시는 여선생님이 계셔. 노래를 전부 다 잘하셔. 돼지밭이당이 뭐예요? 되다, 지다, 받다, 시다, 당하. 수동태 개념을 말하는 돼지, 밭이당. 다 주목을 주어 목적어를 바꾸고 이 비피바이를 쏙 집어넣어라. 2절 노래 잘하시죠? 수동태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비동사. 비동사 선택이거든요. 문법은 제가 다 만들어 놨어. 문법 송을. 그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재미를 본 게 음성 변조기.
이 무료 앱인데 요게 사람 포복절도하게 만드네요. 애당초에 이 제가 요일송 요일이 또 만만치 않죠. 제가 1학년에서 이걸 가르치거든요. 요일이 계속 나온다고. 근데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문디 같다. 문디가 뭔지 아시나요? 그치, 문둥이. 근데 애들은 요걸 모르더라고. 먼지 같은 먼지라고. 먼지 같은 먼지도 괜찮다. 돼지의 시간 안 가는 화요일. 일주일 뒤에 제일 시간이 안 가는 게 이 돼지 같은. 그러다가 오늘은 왠지 헷갈려. 기분이 아리송해한 게 왠지죠. 애들에서. 아, 근데 왠지 떨떠름해. 이건 뭐지 하는 것이 떨떠름한 떨지다. 드디어 이제 붉은 프라이데이 세털 같은 세털 쨍하는 썬데이. 근데 이거를 제가 그때도 똑같은 내용이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면 한 학생이 이렇게 숙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단톡방에 올려놓은 거예요. 너 무슨 목소리 이렇게 했어? 아,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음성 변조기로. 무료 음성 변조기 앱이래. 홀, 대박이다. 그래서 이제 그 재빨리 따라한 거예요. 음성 변조기를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이렇게 따라한 거예요. 이건 3학년에서 가르쳐 주시면 좋을 거예요. 동명사와 부사를 이게 제 목소리예요. 근데 저 재밌잖아. 내가 그냥 하는 거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사실 이거를 생목으로 해봐. 얼마나 쑥스러워. 이게 무슨 멜로디예요? 아, 옛날 뽕짝이에요. 아주 오래된 뽕짝인데 애들 근데 금방 따라하대. 애들이 엄청 헷갈리는 것들을 제가 이거 하고 3학년쯤 같은 건 아니에요. 엄밀하게 보면 어감이 차이가 있어. 비긴 닝닝닝 그러면 해오던 일 그냥 또 했어. 이게 뚜루루 그러면 기대하고 있던 일. 그러니까 40일간 가뭄이 왔어. 그러다가 오늘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그럼 이 비겐 투 레인일까요? 이 비겐 레인일까요? 투 레인. 주구장창 월남이야. 매일매일 비가 와. 장마철이야. 오늘도 또 비가 와서 그럴 땐 it began raining. 그 원어민들은 그걸 구별해서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게 start, forget, remember, regression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완전히 정반대가 되죠.
리멤버 리멤버링은 해놓고 과거를 기억하는 거. 리멤버도를 해야 할 일 기억. 이걸 이제 제가 불게 왜 갔니 까먹기 불게 두루루루 갈리 까먹기 Remembering 한 일이 앞에 Remember 두루루루 갈리 이렇게 저도 참 웃기죠? 이걸 노래를 다 만들었다. 3학년에 이제 가정법이 나와요. 가정법 하나는 몇 반 들어갔어요? 제가 뒷반이요. 어, 몇 개 들어갔어요? 네 반, 뒤 네 반. 아, 근데 가정법 가서 가정법 송 제스처까지 하잖아. 춤까지 추잖아. 이런 애들이 수업 교실에 30, 40%는 있다. 교수님도 이렇게 스타일이 막 게임하고 뭐 이런 스타일인지 아니면 모르겠는데, 근데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면 반드시 트러블이 생겨요. 제가 집사람한테 마마 저들에게 지랄을 허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면 머지않아 반란을 일으킬 것이옵니다. 이런 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에이, 좀 쉬었다가 수업 이야기니까 이제 쉬었다가 예.